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몰라도 해석 정말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문법 1도 몰라도 해석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글 읽으면 문법을 알아야지 해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문법 1도 몰라도 해석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제시하고자 그러면 종교 순위권 애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라고 제가 궁금해하시는가요? 종교 순위권 애들은 대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종교 순위권 애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독해를 글을 읽을 때 문법 생각 1도 안 합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요. 문법 모르는 거,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내용 파악을 이렇게 큰 단위로 묶어서 아하 이게 뭔 내용이다 이렇게 가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꼭 말씀하시면 문법을 알아야지 정확히 해석을 잘한다 자꾸 이러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종교 순위권 애를 초청해서 저랑 함께 공부한 친구들 중1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중고1 때 제가 애한테 네 학원 그만 다녀라 안 다녀도 되겠다 라고 했거든요. 왜? 중3 때, 즉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제가 중3 때부터 물론 고3 모의고사를 푸는데 애가 1등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그러지 말고 학원 그만 다니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투자를 해라 라고 했는데 애가 고1 때 그만뒀는데 고등학교 2학년 후반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니왜 다시 왔냐고. 선생님, 혼자 공부하니까, 뭐라 그럴까,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숙제만 내주면은 제가 그냥 숙제 해오고 모르는 거 이렇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해요. 이 친구는 저랑. 자, 그 친구는 어떻게 과연 공부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종교 순위권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순위권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앞서 우선 우리 아이가 진짜 종교에서 1, 2, 3등을 하는 순위권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하여 성적표를 제가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없대요. 우선 3학년인데 지금 3학년 성적표가 없어서 그래서 우선 2학년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뭐 일반 선생님들, 뭐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영어나 수학이나 이게 독서는 국어고요. 수학이나 영어나 이렇게요. 100점짜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영어를 워낙 뭐라고 그럴까요? 뭐 잘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97점이요. 지필고사에서. 이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 중간 이렇게. 듣기도 들어가 봐요. 근데 듣기는 원래 안 틀리는 친구인데 이렇게 하나 틀렸다고 합니다. 국어가 상당히 좀 어렵나 봐요. 이렇게 86점, 84점대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영어는 우리 친구가 좀 압도적으로 좀 잘하는 친구라 이렇게요. 어쨌든 이렇게 다 1등급, 1등급, 1등급이요. 이렇게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여기서 그대로 그렇게 나도 해봐. 네 평상시 하는 것들은 이거부터 합시다. 시작. 타이밍이 나타난다.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될수 있는 그 필요 이후에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필요 이후에. 지금 이 문장 봐봐라. 이게 동사야. 그다음에 이게 주어야. 그럼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네 맘대로 막 해석을 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렇게 하고 이게 after, the need가 동사. 그다음에 arise가 주어. 그다음에 to 매저가 이렇게 수식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이해 되냐 안 되냐? 알비타는 뭐예요? 어떤 거? 임의대로. 멋대로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해봐. 시작. 어디서부터요? 여기 처음 다시 해볼까? 자, 시작. 타이밍은 나타난다. 어느 정도로. 그 측정이 될수 있는 그 정도로. 그 필요가 측정하기 위한 일어날 순 후에 그 arbitrary 임의적인이라 이미 멋대로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뭐냐 이거 거듭하고 그리고 혹은 수행된다 어터프지 사후 분석으로서 지금 문장이 우화가 병렬이잖아. 아까 했잖아. and, but, 우화가 되면 여기 병렬이에요? 그래, 요로 병렬. 근데 니 지금 해석, 지금 그 and 동사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일단 A는 제거하고 B 아니면 C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 B, C로 갑시다. 어느 쪽으로 잡을래? 아, 니가 안 풀어놨다, 아예. 저 B, C 어디로 잡을까요?
B 가보니까 뭐야? 시뮬러리로 이렇게 시작하고 저는... 하나는 피지션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는 C요. C요 해봐. 해석해봐. 마찬가지로 상상이랑 어떤 매니저를 의심하는 고용주가 고용자가 해석한다는 취약하게 하는 수행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는 매니저 상상해라. 그리고 말하는 잠시만, 매니저. 잠시만 이렇게 말하는 매니저 그 고용주에게 말하는 너는 그 계획되어져 있다. 너의 다음 수행 그거가 리뷰. 리뷰를 하는 것을 생각했다. 세 달 안에 기다려보자. 360도 피드백을 모으는 데까지. 그럼 어디로 갈래? 그다음 하나는 뭐 있어? 그러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지션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그러나 일단 네가 일단은 B 다음에 A가 와야 돼요. B 다음에 A. 그 이유가 뭐야? 피지션이 나오고. 그럼 답 찾아봐라. B, A, C요. 2번. 왜 그랬어? 왜냐면 이거 나온 다음에 여기 피디션이 나와요 또. 그다음 마찬가지로 나오니까. 지금 내가 이제 테이 이름 공개해도 가능 쓰자. 테이라고 부를게. 김테이라고 할까 우리 B 옆에. 네. 테이라는 친구가 지금 문제를 푸는데 그냥 지멋대로 해석을 하죠. 지멋대로 이렇게. 이거 봐보면 아까 나왔다시피 뭐 여기 컴다운이 뭐 몰라도 그냥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문법을 몰라도 독해 해석하는 능력과 문법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멋대로 해석하네요. 지멋대로 해석해도 답 금방 2번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